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리딩 파워 속독 속해 10-4 마지막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this 찾아야 되겠죠, 우리. 자, this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거. This is not the case. 그런 경우가 아니다. 자, with 뭐와 함께 책과는. 자, 앞에는 this 찾기 전에 뭐 찾아야 돼요? 책에 상응하는 책과 유사한 애가 나오겠죠. 유사한 애가 나오고, 자, 이것은 책과 그런 경우 아니다 하면 책은 어쩌다고, 우쩌라고 이거 나오겠죠. 책은 우쩐데 예를 들든가 이런 게 나오세요. 그럼 책과 유사한 미체, 매체 하는 일, 그 다음 중간에 여기, 그 다음 책은 우짠다.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what is it? 자, 그것이 무엇일까? 자, that gives 단수죠. 단수 동사. 자, certain books. 자, gives는 특정한 책에게, 책에. 그래서 특정한 책에서 간접 목적어, 방향을 나타내고, 뭐를 실제 직접 목적어? The amazing power to change가 또 형용사법을 썼죠. 자, 어떤 힘? Change the lives. 삶을 바꾸는. 다시 보면은 책에게, 특정한 책에게 삶을 바꾸는 힘을 주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주제로 썼어요. 자, noted는 뭐냐면 주목되어지는 작가죠. 그러면 주목되어진다는 말은 유명한 저자, 유명한 저자인 자, 디파 쇼팔라. 이 사람은 한번 said 말했어요. 대접속사고. 자, reading 읽기란 것은 has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transformational 변화적인 자, 힘을 전화전이야 변화적이야 트랜스포머야 자, 변화적인 힘을 자 왜냐면은 자 it은 그것은 망했죠. 뭐는 자 읽기는 들어가야 되죠. reading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지시대명사 그것 이것 저것 저것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reading은 단수 주는데 너에게 뭐를 또 간접 목적을 썼네. 이 사람 사형식 되게 좋아하네요. 뭐를 기회를 줘. To puzzle. 자, puzzle은 기회. 자, 기회는 기회라니까 알파고야. 이 바보 알파고, 이 바보 알파고. 자, 기회인데 to pause가 또 to 부정사의 형용사법으로 썼죠. pause는 여기서는 멈출. 자, 그리고 reflect는 회상. 자, 보시면은 to 부정사의 형용사법의 첫 번째 동사 원형에 1번 썼고 여기 동사 원형에 2번 썼습니다. 자, 어떤 기회? 멈출 기회. 그다음 회상했기에 기회수 시켜줘요. 자, 기회인데 저 for reflection 아까도 나왔죠. 자, 회상을 위한 기회란 것은 레어예요. 이거 그래서 일치 불일치 문제 여기 주의하시고 여기 레어하다 드물다 레어템이다 희귀하다 드물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자, 그 다음 donated 여기 또 어법 주의하세요. donated는 앞에 나오는 월드 수식어예요. 그러면 오늘날 세계 어떻게 지배되어진다의 수동이죠. 지배되어지는 집에서 뭐가 돼? 지배라니까 지배. 지배되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자, by 뒤에 설명 나오죠. 자, visual media. 그러면 시각 미디어에 의해서 search에서는 like의 뜻이죠. 텔레비전 같이 이런 시각 매체에 지배되는 세계에서는 뭐야? 우리가 회상해 볼 기회가 거의 드물다. 그래서 일치불일치 문제 주의하시고. 자, 이번이 양보의 부사절이죠. 비록 너가 hit. 자, 한번 누르지만. 자, mute는 뭐냐면 음소거 버튼. 음소거 버튼을 누를지라도 the silenced. 그러면 수동이죠. 그러면은 뭐야? silence는 조용해지니까 아닥되어진. 욕인가요, 이거? 그냥 쓰겠습니다. 자, 아닥되어진 시각의 스트림. 시각적인 스트리밍이죠. 스트림은 여전히 요구해. 자, continuous는 지속적인. 자, mental, 정신 처리. 정신의 처리 과정을 요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소리 꺼도 눈으로는 계속 봐야 되니까 대가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when you read book. 여기가 답인 것 같죠 지금. 맞네요 4번. 자, 이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매체가 TV 같은 시각, 여기까지가 4번 전까지가 시각 매체. 자, 시각 매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 4번부터는 when you read books 나왔죠. 책을 읽을 때까지는 독서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네가 책을 읽을 때 너는 in charge of, 여기서는 뭐예요? 책임지고 있다. 책임지고 있는데 the pace는 속도. 자, at each 해석은 그냥 전치사 위치는 항상 쉽게 그냥 where로 가시는 게 편해요. 문법적으로 따질 필요 없을 때는. 뭐 문법적으로 따져갖고 뭐 who's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이제 뭐 when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상 그냥 해석상일 때는 where로 해석해서 그곳에서 들어가면 돼요. 자, 그곳에서 자 네가 읽고 있는 곳에 더 이미지인데 제가 밑에 내려가야 되겠네요. 아이고 귀찮아.
한 방에 갈 때가 제일 편한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So when you read a book, 네가 책을 볼 때, 책을 보고 있을 때, 읽을 때, 너는 책임지는데 속도를. 자, 그곳에 어떤 속도냐면 너가 읽는 속도를. 그리고도 이미지를. 이미지인데 어떤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대생략 구조죠. 자, you choose to form. 자, 네가 선택하는데 to form. 목적어죠. 형성. 형성 사과죠. 네가 형성하려고 선택한 이미지나 혹은 자, 네가 읽는 속도에 책임을 져. 언제? 책 읽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네가 능동적인 액티브의 뜻을 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시각 매체는 패시브의 뜻을 가진단 말이에요. 당하다는 느낌이죠. 자, 그다음에 너는 can stop 멈출 수가 있어 동사원형. 그다음 can understand 또 이해할 수가 있어. concepts 개념들. 자, 그다음 이거 욕이 미치 개념들.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너는 can 동사원형 3번. 아, 개념이라는 단어는 안 써야 되겠다. 큰일 났네. 자, try on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 try 전체 on 같이 써요. 시도해 보다 할 때. 자, different perception 인지들. 다른 인지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고 S 그다음 feelings 느낌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각적인 다른 매체와는 틀린 지금 독서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파고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매체와는 다르게 독서는 멈춰서 생각해 볼수 있는 인생을 바꾸는 힘을 준다.